주요 뉴스입니다. 새벽 사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. 중부지방엔 오전까지 최고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미국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기 몇 주 전 이란에 의한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경고 수준을 높였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럼에도 20살 청년의 총격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.2%포인트 상향한 2.5%로 수정했습니다.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이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됩니다.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3차 방송토론회에서도 댓글팀 의혹 등 한동훈 후보를 향한 맹공이 이어졌습니다.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마칩니다. 오늘 새벽 전북 호남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가 추돌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. 경북 성주군의 한 반도체 공장 창고에서는 불이 나 진화에만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.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여전히 급소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.